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입문용 RC카의 3대장 중 하나인 114018인데요. 언박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벵굿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모델명 114018은 114019와 베이스를 같이 하는 데저트 버기 스타일의 외형만 다른 제품인데요. 1대 11 스케일이고 전동 방식의 제품입니다. 가로세로 높이는 35.6, 20.8, 12.3cm 정도가 되고요. 조종기하고 그리고 배터리 두 개가 포함된, 그리고 충전기가 모두 포함된 RTR, Ready to Run 제품입니다. 가격은 스토어마다 다른데 보통 95불에서 145불을 형성을 합니다. 알리는 7.4V 2200mAh로 95불에서 한 97불 정도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벵굿 같은 경우에는 7.4V 2600mAh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서 145불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2600mAh 배터리는 가격이 한 15불 정도가 되거든요. 두 개가 들어가면 한 30불 정도가 됩니다. 배터리를 따로 구매하는 게 귀찮으신 분은 벵굿에서 구매를 하시고,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알리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링크는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속도는 60km, 실측은 대략 한 56km 정도가 나옵니다. 최대 조종 거리는 100m 정도, 배터리 완충 시 10에서 한 13km, 15km 정도를 갈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속도와 방향 조정을 미세하게 해주는 비례 제어가 되고 있고요. 서스펜션은 여기 보시게 되면 오일, 안에 오일이 들어간 오일쇼크입니다. 오일과 스프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안쪽을 좀 보면 메인 샤시뿐만이 아니라 디프 기어, 그리고 피니언 기어도 거의 대부분이 메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여기 동력을 전달하는 스포 기어 같은 경우만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제품이 메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내구성과 정교함이 한 3, 40만원대 RC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통상 3, 40만원대 RC카도 안쪽에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뭐 디퍼 기어 같은 경우 플라스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밀토 회사의 3대장이라고 하는 144018하고 124018, 124019는 메탈 부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속도 같은 경우에도 통상 한 10만원대 가격이면 속도가 한 30km 정도에서 제한이 걸리는데,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60km까지가 지원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고가의 전문 RC카와 1대1로 비교는 힘들지만 가격을 고려를 했을 때 매우 훌륭한 기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10만원대의 RC카는 30km대 속도를 보이고 최고 출력 시 직진성이 떨어져서 전복이 되기도 하는데, 114018은 1144001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직진성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휠 베이스가 144001보다 더 길어지게 되면서 전작보다 더 훌륭한 수준의 직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4019와 베이스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바디와 몇몇 파트, 쇼크타워를 제외하고는 부품도 같습니다. 114019는 안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쇼크타워라고 하는데, 이 쇼크타워가 메탈인데 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디하고 이제 그 몇몇 파트를 제외하고는 다 부품이 같기 때문에 속도와 주행성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디가 일체형이에요. 바디가 이렇게 일체형이다 보니까 114018하고 114001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할때 앞에 뒤에만 뽑아내게 되면 여기 정비하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얘는 정비를 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그 나사 부분을 전부 다 빼야지만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안에 있는 케이지 같은 부분들이 바디를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안전성 부분에서는 좀더더 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의 그런 외관하고 디테일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칼라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부분을 도색을 그 무색 원칼라로 하는 거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14019와는 다르게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등이 있어요. 이게 LED 등인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LED 등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례 제어가 된다라는 그런 뜻은 여기서 돌리는 만큼만 이게 돌아갑니다. 완구 제품 같은 경우는 비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미세 조종이 힘들고,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당기는 만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그런 비례조종을 말합니다. 얘는 이제 스티어링 트림이라고 해서 이제 직진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얘를 조종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로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진 후진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잘 안 맞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돌려서 하시고, 얘는 말 그대로 이제 휠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전원 스위치하고, 그러면 전원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56km. 그래서 웬만한 그런 그 장소에서 만약에 얘를 풀 스로틀을 땡긴다라고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실제 사용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